쓰겠고 몸 관리는 뭐 어차피 그날 말했듯이 여러분들 잘 해야 되고. 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33일간 캠프했는데, 아, 사실 뭐 코칭 스텝 전체가 생각하는 게 신영이를 비롯해서 제일 고참급들이 정말 너무 잘해줘서 밑에도 잘 따라온 것 같고, 특히 주장 태근이로 시작해서 밑에 중간 병호랑이 잘 챙겨줘서 무리 없이 작년보다 훨씬 더 자유스럽게 운동을 잘했던 것 같아. 특히 고참들이 진짜 솔선수범 해주고 일찍 나와주고 여러분들 잘 독려해줘서 정말 잘했다고 해서 고참들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번 또 캠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참들이 또 태근 주장을 또 포함해서 잘 위해서 좀 챙겨주고 밑에서 병호 잘했듯이 병호 라인 그쪽 또래들이 좀 잘 챙겨주면서 이 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너무 잘해왔고 이제부터 또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는 내일부터 내일 하루 연습하고 모레부터 게임 들어가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준비 잘하고 뭔가를 잘해서 부상 없이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쿠냐 코치도 나가시고. 내일은 일단 우리가 항상 그 게임이 원정이니까 내일은 일단 홈을 입고, 모레는 첫날이니까 원정을 입게. 내일은 홈 유니폼 입고 모레는 원정 입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저쪽 팀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루하루밖에 안 나오니까 옷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일은 홈. 우리도 일단 다 똑같이 홈 입어야 되니까 스태프도 똑같이 홈 입고. 궁금한 거 있어? 다 보길래. 그러면 타이 코치가 얘기해 줄 거야. 내가 다리 오신다. 피차들은 뭐 피차들 알아서. 라이트 김대우, 예. 이상민, 예. 마정길, 예. 박성훈, 예. 송신영, 예. 정훈이가 그 전날 안 던지면 대기 한번 해주고, 병현이하고 둘이, 예. 대기 한번 해주고.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고, 내일 피칭 하실 분. 그럼, 네, 사이드라인. 라이트. 앤디. 네. 상우. 정길, 슈니. 여기 누구냐? 심찬이, 용구, 상우, 정길, 현이, 영민, 나이트, 앤디, 병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야간 운동은 항상 7시쯤, 그 시간에 따라 좀 틀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 7시에 할 거야. 신영이, 정훈이, 병현이, 정길이, 자율. 자, 그리고 그 좀 시끄러운 데는 후배들 데리고 나가면 안 되시고. 자, 게임 스케줄을 이제 대충 알려줬으니까 그 선수들은 여기에 왜 왔는지 생각하고 자기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정식 게임처럼 몸 관리 잘해주길 바래. 여기서 미끄러지는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이 다 잘 알잖아, 그치? 네. 본인들이 몸 잘 무리하지 말고 게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을 좀 해줘. 오케이, 이따 보자. 네.